채로채로 지덕 채로예요. 오늘은 대전의 야경명소 식장루 식장산에 왔습니다. 대전에서 야경명소로 유명한 식장산 전망대를 가고 있습니다. 지금 4.4km 정도 남았는데요. 계속 오르막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네요. 처음 와보는데 야경이 얼마나 멋있을지 기대해봅니다. 아, 밑에 전망대 가는 길 해가지고 친절하게 이렇게 써있네요. 3.5km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주차장이 쭉쭉쭉 보이고요. 마지막 주차장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전망대까지 소요시간이 약 10분이라고 저기 써있습니다. 네, 드디어 다 올라왔는데요. 올라와 보니까 이렇게 화장실이 있었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시 한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리고 왼쪽에도 이렇게 시 한 구절이 있네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리고 문을 한번 열어보니까요, 이런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여기도 시 한 구절,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완전 제 취향이더라고요. 식장루가 드디어 눈에 보입니다. 식장루를 살펴보니까요, 와, 굉장히 조명에 비쳐서 그런 건지 예쁘더라고요. 식장루 여기 건립기를 한번 살펴보니까 2018년 10월 25일에 건립되었다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식장루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봅니다. 드디어 야경을 맞이할 순간인데요. 과연 대전시내 야경의 모습은 어떨까요? 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와, 처음 이걸 보고 진짜 예쁘다, 멋지다, 와,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 마치 비행기에서 도시 내려다볼 때 그 느낌 있잖아요. 완전 딱 그 느낌이었는데 최근에 본 야경 중에 정말 최고였던 것 같아요. 오는 길이 약간 구불구불 계속해서 와가지고 좀 힘 빠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야경을 보니까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달도 예쁘게 떠 있었고요. 야경 앞에서 사진을 찍는 여러 사람들이 보였고요. 네, 한참을 야경을 이렇게 지그시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아름다움, 저는 개인적으로 일출과 노을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야경도 이렇게 멋지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1층으로 한번 내려가 봤습니다. 2층에서 보는 야경의 모습과 1층에서 보는 야경의 모습은 또 어떻게 다를지, 1층의 모습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1층으로 한번 내려가 봤는데요. 1층에서 보는 야경의 모습도 와,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대전의 야경 명소 식장산, 이 식장루 정말 강추합니다, 여러분. 식장산의 유래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여기 식장산은 대전시 동남쪽 교외에 위치하고 있고요. 옥천 금산의 서대산, 공주의 계룡산, 그리고 대전시 계족산과 보문산이 한꺼번에 사방으로 조망되는 그런 곳이라고 해요. 그리고 저기 가운데 부분이 약간 하트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이날은 달도 예뻐서 달도 한번 사진으로 찍어봤네요. 대전의 야경명소 식장루 식장산 꼭 한번 가보세요.